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주식 와이프의 리그 출전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종목 선별까지 이어질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말씀을 드렸던 탑 머티리얼 그 정말 고공행진을 하면서 무려 14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9만 2천 원을 넘겨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템트론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 매수를 한 다음에 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무려 86%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를 드린 종목들인데요. 2월 2일 날 소개를 드렸네요. 캠트로닉스고요. 18,4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37%의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방송 중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수가와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매수가 목표 주가를 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36%의 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두 자릿대 수익률 30%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종목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 어제 제가 펨트론 주가 움직임, 오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펨트론 일단 주가 움직임부터 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주쌤이 바로 이제 전일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재매수나 내지는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구간대 들어가야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펨트론부터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최근 시점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많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펨트론이 사실 2차 전지 섹터로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고 반도체 이제 또 관련 소부장 관련으로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펨트론의 지금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펨트론 이제 바로 전일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죠.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이제 주가 갔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또 다시 쉬어가는 눌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기 이제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구간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다면은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지금 유성형 캔들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이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주가상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금 힘과 지금 매도하는 힘이 같이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올라가주려는 힘도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현재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보유자분들의 지금 또 구간인데 12,000원 구간대 크게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추가 움직임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2,000원을 깨서 11,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눌림이 꽤나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1,500원 이탈 시 9,000원대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자리 구간 잡히면은 지지받는 구간 찾아서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펜트론을 공략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최근에 2차 전지도 강하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펨트론처럼 2차 전지 관련 이슈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소부장 관련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중에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재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이슈도 붙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슈도 붙어 있는 이 소재 관련주를 주쌤이 정리한 자료를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관련 소부장,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이슈가 붙어있는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넘어오셔서 시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QR코드 여기 아래에 사각박스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자 보내시고 샵 3772에 주와라고서 문자 보내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 코드가 걸려있어요. 참여 코드가 1004, 네. 주와 1004 이렇게 입력하시고 넘어오시면 주쌤이 무료로 이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꼭 오늘만큼은 이 자료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리그 출전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MK전자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추가 리뷰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MK전자 봐드리고요. 오늘은 주쌤이 또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오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추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전 종목은 MK전자를 주쌤이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통해서 몇 번씩 리뷰 도와드린다든지 특징주 분석할 때 도와드렸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챗 GPT 관련해서 이 AI 반도체가 또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무연 솔더 합금이라든지 솔더벌, 솔더 페이스트 이런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를 지금 대만에서 받은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본딩 와이어와 솔더벌을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본딩 와이어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1위고요.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퀄컴, 반도체 기업들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과도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K전자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쌤은 이제 과대납포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기 시작한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MK전자도 보시면 2021년도 이후 과대납포 그려주고 나서 지난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12월 달부터 거래량 들어와 주더니 2월 달에 챗 GPT 이슈 타면서 이렇게 반도체 소재 만드는 이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한번 수급 붙어주고 장대 양봉 떠주고 나서 한 달 정도 넘게 주가상 변동성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대인 저항대 16,000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시세 계단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봉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추가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음운대 구간 돌파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음운대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1차 목표가부터 일단 설정을 도와드릴까 하는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기준선 구간대로 일단은 잡아드릴까 하거든요. 최종 목표 구간은 2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 구간은 1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주봉상에 제가 지지대 구간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13,500원 단기 지지대 좀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로 해서 13,500원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